그럼 반대가 아유. 심하셨겠어요, 사실. 아빠는 네. 호적을 판다 그랬어요. 오. 호적을 판다 그랬어요. 오, 진짜. 네. 좋습니다! 손을 딱 댄 건데 거기다 대고 드는 두광인가 스타일이? 부모님이 반대하는 거를 아셨어요? 네, 그래가지고 이제 경호 아르바이트 한다고 거짓말하고선 격투기 시합 나오고 했어요. 근데 저 체육관에서 살면서 하는 줄 알았어요. 아, 그때 네. 모르셨어요? 네. 그냥 검정 양복만 사주면 네. 경호원 한다고 그걸로 생활비 벌어 쓴다고 그래서 그거 하는 줄 알았지 몰랐어요, 처음에는. 언제 하셨어요? 일본에서 한참 활동한 다음에 네, 그걸 이제 나중에 네, 텔레비에 지금쯤 알려주기 전에 네. 저희 아버지 친구분이 보시고 나서 그러니까 잘 방송 안 하는데 어떻게 그걸 보시고 나서 네. 얘기하셔가지고 완전 알게 충격이셨겠네요. 저는 상상을 못했어요. 그 당시에 몇 게임이나 했을 때였나요? 한 10번 정도. 10번 게임이나 했을 때. 그러면서 이제 프라이드를 이제 이렇게 계약을 했다 하면서 그동안 이긴 거를 뭐 한 번 치면 뭐 일본 선수가 쓰러지고 피나고 막 이런 거를 보여주는데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. 그 이후에도 반대를 계속 하셨죠? 예, 반대. 그랬더니 1년만 하게 해달라고. 내가 지면은 그만두겠다. 그렇게 했었어요. 근데 1년 동안 한 번도 안 졌어요? 예, 안 졌죠. 와, 근데 1년 안 졌어요. 안 졌어요. 예. 어머니 혹시 아드님의 경기를 실제적으로 본 적 있어요? TV든 직접 가서든? 못 봐요. 아까 못 보시죠. 이제 7월 달이면은 벌써 인터넷에 뜨잖아요. 이제 시합이 언제 잡혔다 이렇게 뜨면은 매일 108배를 해요. 108배를 매일 해요. 그러니까 어머님도 저를. 네. 근데 그렇게 해서 이기는 게 아닌데 네. 열심히 한 사람 이기는 거라고 맨날 얘기하는 건데. 근데 어머님 그거는 이제 엄마의 마음이. 그렇죠. 네. 아니, 근데 엄마가 저여서 이겼다고 맨날 얘기하는데. 포기했으면 좋겠어. 그만뒀으면 좋겠어요. 시합하고 공항 들어올 때부터 그 소리부터 이제 그만해. 아니 근데 지금도 싫으시군요. 근데 저도 저희 같이 이제 운동하는 팀메이트 동생들이 시합을 나가면 네. 미치거든요. 정말 가족이 아닌데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내가 올라가서 대신 때려주고 싶고 막 지는 모습 보면은 진짜 막 미치는 거예요. 혼자 생각을 했죠. 아 부모님은 얼마나 속이 상하실까 해서 정말 불효라고 생각하고 있어요. 항상 제가 너무 불효. 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이라도 연예인 했으면 좋겠어요, 어머니. 네. 네. 저도 자식을 키우지만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. 네. 아마 여기 계신 분은 대부분 그럴 것 같은데 박은영 씨 어머님 어떠셨어요? 네, 저도 아주 어렸을 때부터 무용을 시켰거든요. 네. 그래서 계속 줄곧 무용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대학을 딱 졸업하면서 안 하겠다는 거예요. 안 하겠다는 거예요. 자기 소질이 없어서 무용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. 시간을 투자한 예, 게? 거의 한 20년, 한 20년. 저는 제 선택권이 없이 그냥 엄마가 시켜서 무용을 한 거고요. 더 이상 하기 싫더라고요. 근데 그럼 네가 뭘 하겠니? 그랬더니 아나운서를 해보겠다는 거예요. 갑자기? 갑자기요. 아나운서는 좋은 직업인데. 네, 여자로서는 좋은 직업이었죠. 좋은 직업인데 너무 막연하잖아요. 경쟁률이 너무 네. 막연하잖아. 천연 아무 뭐 우리 사전에 뭐 그러니까 엄마는 제가 상처받을까 봐 안 될까 봐 실패를 겪고 막 처음에는 반대했어요? 아, 그렇죠. 네가 너 안 된다 네. 이거를 용돈도 뭐 거의 그냥 제가 대학원에 또 다니면서 준비를 했어요. 떨어질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거기서 뭐 장학금 받는 걸로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럼 어머니 은영 씨가 아나운서 합격하고 난 이후로 허락을 하신 거예요? 아니에요. 근데 거의 마지막에는 그래도 많이 예, 네. 지원해 주셔서 저는 엄마한테 너무 감사한 게 저희 엄마가 이제 저희 때문에 막 무릎 관절 연골을 찢어지고 그랬어요. 왜냐면 절을 너무 많이 하신 거예요. 제가 아나운서 시험을 보러 가면 엄마는 이제 어디 절에 가서 기도를 하고 어머니 절을 지금까지 대충 보면 한 3,000배나 하셨어요? 네, 3,000배 아니죠. 저가 대학교 수능 시험 보는 날 하루 한 게 3,000배예요. 지금까지 하루에 은영 씨를 그래서 제가 아나운서 시험 면접 시험을 보는데 면접관이 저한테 이제 예체능을 엄마가 이렇게 옆에서 계속 싸들고 다니는데 이제부터 너는 KBS에 들어오면 네 스스로 해야 된다. 그걸 잘할 수 있겠냐 그랬는데 눈물이 막 그 순간 난 거예요. 시험 보는 도중에 왜요? 엄마는 그 시간에도 절을 하고 계셨거든요. 어디 절에 가서 기도를 하고 계셔서 연골이 파열될 정도. 네. 아니 은영 씨는 진짜 가끔 우리가 생각하는 좀 엄마가 바라지 않은 약간의 조금 이렇게 탈선? 감히 엄마의 정성 때문에 못하겠네요. 엄마의 정성 때문에도 못하고요. 죽을까봐 무서워서는 못해요. 엄마가 반대하면 은영 씨가 아무리 미칠 것 같은 남자라도 선택 안 해요? 저는 안 할 것 같아요.